진짜 내가 부르고 내가 연주를 해도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 곡들을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을 하러 나가시면 혼자 남아있을 때가 있었는데 울었어요. 근데 이게 또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져가지고 그 다음엔 잘 있었다 하더라고요. 집에 아지트라 해야 되나? 그 에어컨 뒤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이렇게 막 구석에 모아놓고 막 숨겨놓고 로봇이었나? 막 공룡 있던 것 같고 되게 뻔한 그 장난감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모아놓고 놀 때 가가지고 거기 막 기어들어가서 막 거기 있고 엄청 먼지구덩이였는데 그런 데를 되게 좋아했나 봐요. 부모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을 접했었고 주말이시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저랑 진짜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거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도 너무 신기하게도 음악을 했어요. 지금도 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중학생 때 밴드 해보자. 제가 보컬이었고 그리고 건반이 치는 친구가 있었고 기타 치는 친구 한 명 그리고 베이스 있고 드럼 있고 딱 진짜 전형적인 그냥 딱 그 포지션. 진짜 떨렸는데 오디션 했을 때 일요일에 했었어요. 그때 처음 지하철을 그렇게 타봤던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길 잃어버릴까 봐 진짜 안 담아가지고 설렘과 진짜 두려움이 공존했던. 연습생 때 월말 평가를 또 보면 매달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아닐 때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 무서웠었죠. 또 누가 나갈까? 내가 될까? 딱 20살 때였어요. 연습생을 그렇게 막 되게 불안정하게 보내다가 슬럼프라는 게 오더라고요. 저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하는데 난 뭐 하지? 내가 무슨 음악을 하고 있는 걸까? 하여튼 그래서 20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데뷔하기 직전에 숙소가 있었는데 숙소는 오로지 씻기에 가는 곳일 뿐이었어요. 잠도 연습실에서 잤고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형들이 너무 워낙 노래를 진짜 잘했어가지고 그때 저는 진짜 너무 형들에 비하면 별로였거든요. 근데 저로 인해서 그 빈 부분이 안 느꼈으면 좋겠어서 그때 데뷔하기 직전에 진짜 와 진짜 푹 잔 적이 없었어요. 그때 네다섯 달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음악 많이 들었던 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곡 작업할 때나 가사를 쓸 때나 이럴 때 다. 또 밴드인데 멤버들이 노래를 다 부르면서 연주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사운드를 채워내려면 연주가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걸 채우다 보면 노래랑 연주랑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마치 동그라미 세모 동시에 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와 그때는 진짜 퍼즐 맞추듯이 그 빈 공간에 이렇게 노래를 맞추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면서 저희끼리의 점점 음악의 색이 생겼고 이제는 제가 그게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됐어요. 대식사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솔로 앨범을 이제 만들면서 데이식스 해오면서 했던 음악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서 큰 고민이 없었는데 와 엄청 힘들더라고요. 외딴섬의 외톨이라는 곡이 있는데 지금의 나를 써보자 하면서 생각난 게
외딴섬은 이 세상이고 외톨이는 나였어요. 이걸 시작으로 계속 가사를 써내려갔거든요. 그거 쓸 때 혼자인 것 같고 약간 뭐 그런 느낌 잠깐 들었어요. 잠깐. 그때 진짜 너무 큰 힘이 된 거는 마이데이 분들? 진짜 말을 너무 이쁘게 해주시거든요. 그 곡 쓸 때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 무대도 혼자 채워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행복해 해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해도 힘든 거는 힘든 게 아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감정을 알려줬던 분들이라서 마이데이 분들한테는 진짜 죽을 때까지,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 날까지 계속 좋은 노래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앨범을 내줘서 고마워요가 아니라 위로가 돼줘서 고마워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만족하면 안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 만족한 앨범? 앨범명이 필모그래피인데 진짜 그 필모그래피가 될 것 같아요.